우선 태양별이 부분은 오프닝 되게 좋은 것 같아. 재밌고 그리고 표정만으로 분위기가 잘 달라지는 거죠. 평상시 때 뭔가 바꾸고 싶은 날 여기까지 이제 아주 좋았어. 오케이. 근데 이 케이스 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우선 맞아요. 선생님은 아쉬운 거야. 반대쪽으로, 그렇지. 이렇게 쪽. 카메라 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들었어요. 그렇지.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카메라 방향으로 들어주는 게 좋겠지. 이렇게. 여기가 카메라잖아. 그럼 카메라 쪽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사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카메라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. 그리고 이것도 얘기할 때 블링블링 해서 예쁘죠? 라고 얘기했어. 그리고 나서 나는 요것도 내려놨잖아. 내려놓으면 요 동선이 뭔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쁘지가 않은 거야. 그리고 사용 방법 얘기할 때 사용 방법 얘기할 때 뭐 달달달 떨리고 숨 참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연기가 지나쳐.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디자인 전공한 저도 집에서 네일아트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. 그냥 이거 편하게 얘기하면 컬러링을 달달달달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거 길어 그러니까 이게 오버스러운 느낌이죠. 이건 조금 줄여도 되는 거 같고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빨리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지.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붙이고 떼세요. 끝! 그리고 아시안 핏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면 요거는 정확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. 저는 손톱 모양이 어때요? 그러니까 너무 얇거나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뾰족하고 길고 이게 아니라 아시안 핏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낫는 여백이 없죠. 저는 너무 얇은 손톱이 아니면 딱 맞아요 라고 이제 요거는 얘기를 했다면 언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초면 완성되는 거, 1초면 완성되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나는 간단하다는 점 얘기하고 1초면 완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. 근데 지금은 1초 완성되거든요 하고 붙이잖아.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으니 예쁘죠? 사용하는 법 진짜 간단해요. 떼고 3초면 완성. 아니 뭐 1초면 완성이지. 요거 필름지 요거 딱 떼시고요. 3초면 완성. 끝!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리고 사이즈 얘기하는 거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안 핏이다 그러면 저희 손톱 모양은 어때요? 엄지손톱으로 보여드릴까요?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검지로 보시면 딱 맞죠? 그럼 요거 정확하게 딱 맞죠로 보여줘야지 아시안 핏인지 뭔지 알 거 아니에요? 그럼 한쪽은 떼놓고 저의 손톱 모양은 원래 이렇습니다. 좀 동그랗게 아니 안 해도 돼. 너무 길게 설명은 안 해도 돼. 붙인 상태에서 보면 되는 거지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손톱이 너무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딱 맞죠? 커브라든지 사이즈가 딱 맞는 아시안 핏 사이즈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건 사실 내가 볼 때 사족이라는 거야. 그렇지? 맞아. 대신 기반 딱 붙였죠. 끝났어요. 아시안 핏이에요. 사이즈가 남는 데가 없죠. 커브든 사이즈든. 얘기하면 돼요. 요거는 다 손톱 위를 향하게 붙여주시고요. 이거 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떼세요. 붙이세요. 끝! 그럼 여기 지금도 와. 아시안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뭐 슬림하니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향하게 붙여주면 이거는 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시어는 최대한 슬림하게 얘기하고 이걸로 보여주면 된다.